이곳에는 가장 용맹하다고 소문난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. 드디어 사냥을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냅니다. 한낮에도 가감하게 자신을 노출하는 7년생 수컷의 딸 도토입니다.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유일한 구역이기도 합니다. 부드러운 유선형 몸매에 야성적인 근육질로 무장하고 있어 상대할 적이 없습니다. 물에 젖어 드러난 터질 듯한 근육은 적에게 큰 위협감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수달 본연의 귀여운 외모도 갖춰 암컷 수달에게 인기도 많습니다. 수달은 큰 강으로 연결되는 지류천에 보통 살고 있어 사냥을 나가려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가야 합니다. 그래서 수달에게 가장 큰 적은 다른 동물이 아닌 자동차입니다. 안타깝게도 매일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수달은 목숨을 걸고 오늘도